이렇게 빼앗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다가오는 추석 준비도 쉽지 않습니다. 시장에서는 제수 음식이 상할까 봐 걱정이고 무더위에 벌소임 사고도 크게 늘어 성묘 벌초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이어서 정진명 기자입니다. 한창 품벼야 할 전통시장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. 명절을 일주일 앞둔 이 무렵은 가장 바쁠 때입니다. 하지만 제수 음식 준비했다가 못 팔고 버릴까 걱정입니다. 가뜩이나 이른 추석에 기록적인 늦더위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. 상인들은 대목을 놓칠까 걱정입니다. 너무 덥다 보니까 뭐 엄두도 안 나고 지금 뭐 하루 이틀 놔놓고 음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. 시민들도 음식 준비하기가 난감합니다. 예전 같으면 추석에 좀 더 뭐 준비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기가 약간 걱정되는 것 같아요. 음식이 상할까 봐.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던 말벌종은 국내 지배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벌소임 사고는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. 지난달까지 벌소임 사고는 5천 건을 넘었습니다. 이미 지난해보다 1천 건 넘게 많은 수치입니다. 올해만 벌써 11명이 숨졌습니다. 벌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개체수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. 당장 추석을 맞아 벌초하거나 성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추석이 이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예년보다 약간 증가를. 변하는 날씨는 우리 명절 모습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. JTBC 정진명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